뭐할것 같아? 영화는 순서에 집착. 영화는 순서와 S에 집착한다. S에도 집착한다. 어에도 집착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다 들었어? 영화는 순서와 S에 집착한다. 그리고 어를 넣을 거야 말 거야에도 집착을 한다.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엄청나게 집착을 한다. Stay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머무르다, 가만히 있다. 이거랑 연결돼서 비슷한 말이 바로 뭐였지 우리? Wait. 그쵸. 그래서 기다리다라는 표현 자체를 stay랑 비슷하게 기억을 하라고 했어. 그쵸. 머무르다,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거에서 stay라는 표현이 얘들아,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얘들아, 이거 지금 두 가지가 다 되잖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되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이해되지? 그쵸? 그런 두 가지 느낌으로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 ing가 미친 듯이 나올 거예요. 동사에 ing가 붙으면 또 봅시다. 동사에 ing가 붙으면 1번 하는 것, 2번 하고 있는, 3번 하면서에서 하고 나서 한다면 할지라도 지금 보통 여기 하면서에서 일단은 빠르게는 끊을게요. 그럼 웨이팅의 1번 뜻은? 기다리는 것, 머무르는 것. 웨이팅의 2번 뜻은? 기다리고 있는, 머무르고 있는. 웨이팅의 3번 뜻은? 기다리면서. 그럼 1, 2, 3번 중에서 여기는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건 찾아야 돼. 기다리면 서. 그쵸? 근데 만약에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이 뒷부분이 없었다면 이거, 자, for 방금 한 거 갑시다. for 다섯 가지 뜻. This is for you. 너를 위해서. 그쵸? 위안, 위해서. 그 다음에 두 시간 동안. 3번 때문에. 4번 등가 교환. 그쵸? 등가 교환. 즉 다시 말해서 이거야. 그것으로 생각했어. 그 다음에 5번 나한테는. 그치? 내 가 이거 했잖아. 그쵸? 만약에 지금 여기 이 뒷부분이 얘들아 없으면 이거 wait 다음에 for 붙은 거 우리 저번에도 계속 했었지. wait for me. 그쵸? waiting for you. 너를 기다리면서 이거 하면서 했을 때 1번이나 3번으로 갔죠. 그쵸? wait 머무르면서 for you. 너를 위해. 그쵸? 아니면 머무르면서 for you. 너 때문에. 아니면 4번도 괜찮았어. 기억나요? Wait for you 이러면 waiting for you 기다리면서 그럼 네가 내가 기다림을 주면 네가 오겠지. 이것도 했었잖아. 등가 나에 대한 내 기다림에 대한 대가가 그쵸 네가 오는 거. 그래서 waiting for you 자체가 너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런 느낌도 된다고 했었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뒷부분이 없으면은요 1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되고 그쵸 다 되는데 오늘은 뭐가 있지 얘들아? 뒤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 동사에 투 붙은 거. 쉽게 말할게요. 투부정사는 동사에 투 붙었어요. 투부정사가 뭐야 얘들아? 진짜 많이 들어봤지? 우리 저번에 얘들아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야. 저번에 너희들 PP가 PP의 뭐 과거분사예요. 그쵸? 말 되게 잘했는데 해석이 뭐야 했을 때 에이? 이랬잖아. 그쵸? 투부정사도 그런 거거든? 투부정사라는 말 들을 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투부정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여기서 잘 보세요. 동사에 투가 붙은 걸 뭐라고 해요? 투부정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부정 이러니까 나처럼 느껴지나 나 아니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의 부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동사에 투가 붙으면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해석이 나오지. 그치? 투 하나 붙었을 뿐인데 적어도 다섯 개 이상의 해석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동사에 투가 붙었는데 뜻이 너무 많아서 뭘로 해석할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투부정사는. 오케이? 동사에 투를 뿌리면 뜻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정확히 뭘로 해석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투부정사요. 지금 기억해놔. 되게 많이 듣는 말이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사에 투를 뿌리면 몇 가지의 해석이 되는지를 알고 그 중에서 여기서 어울리는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패스하는 것 1번, 그쵸? 패스할, 패스하기 위해서, 패스해서 하기 하니까 하다니 할 만큼, 그래서 결국 패스하다. 여기서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뭐예요? 패스할 시간을 기다리면서일까? 이 내용이 얘들아? 어렵지 않은데 얘들아? 되게 헷갈리거든? 기다리면서. 시간을 기다리면서. 패스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거 할까? 시간 이 패스하는 것을. 이 말이 돼? for이 얘들아. for이 지금 뒤에서 투부 정사를 만나면 for이 무슨 뜻이에요? 5번 뜻이 돼요. 의미상의 주어. 뭐가? 뭐한테는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간 이 시간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시간 이 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케이? 시간이 뭐 하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됐어? 또 말하자면 pick up me는 안 됩니다. 그쵸? 요런 대명사는 사이에 들어가요. pick me up. 그리고 얘들아 시간이 패스한데 지나가는 거지. 그치? 패스는 원래 통과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패스 바이를 하면 바이가 옆으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통과하다라는 표현이 지나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패스 바이 한다, 옆으로 통과한다, 즉 지나간다. 오케이?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시간이, 그쵸? 오케이? 시간이, 여기서 얘들아 타임은 어차피 셀 수 없기 때문에 어는 안 되고요. 더라는 거 지금 붙은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자, 나는 바랍니다. 그쵸? 바람 셀 수 있어요? 바람 셀 수 없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치? 하나라는 기준이 불명확한 건 셀 수 없는 걸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셀 수 있는 걸로 나왔죠. 그러면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데 얘들아 이걸 같이 가볼게. 얘는 명사지. 변화의 바람들이죠. 그럼 지금 얘들아 잘 생각하면 변화의 바람들이라는 게 진짜 바람일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들이겠지. 이 말이 돼요?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소용돌이들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네가 살면서 너의 삶에 변화를 주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게 막 바람의 소용돌이처럼 막 너를 그치 집어삼킬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바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지? 그쵸? 변화의 바람들, 즉 너를 변화시킬 그런 사건들이 그쵸? 앞으로 너의 삶에서 바꾸게 될 거야. 뭐를요? 너의 생각을. 생각 마음인데 여기서는 마음도 괜찮고 생각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살면서 지금과 같은 마음과 지금과 같은 생각을 꾸준히 유지하고 살기란 좀 어려울 거야. 이런 거지. 그치? 어쨌든 이게 좋은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호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좋은 바람이 너한테 불어서 그쵸? 오케이? 너의 마음이나 너의 생각이 바뀌길 바래. 이런 느낌이지 여기서도. 두 번째. 오케이? 시간은 계속 흐를 거야. 그치? 가만히 있어도 웨이팅 시간은 흐를 거야. 그쵸? 그리고 변화의 좋은 바람들이, 그쵸? 오케이? 너의 마음과 머리 생각을, 그쵸? 바꿔주기를 바래.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줄 수 있어. 쿠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캔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없어요. 이 말도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조동사 할 때 선생님이랑 많이 공부를 할 거거든. 오케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존재하지 않아, 얘들아. 오케이? 쿠드는 캔의 과거형이에요 라는 건 딱 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 우드를 윌처럼 생각하듯이 오케이? 쿠드도 캔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난 줄 수 있어. 여기가 너희들 되게 웃기는 표현이 나온다. 저번에 재원이가 물어봤던 거. 어는 하나라는 뜻이잖아. 근데 뒤에 뭐가 있어?
S가 있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죠.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thousand이라는 표현이 공이 세 개거든. 공이 세 개인데 요 이를 요걸로 표현을 해준 거야. 요 말 이해돼? thousand 이러면 얘들아 우리는 이거밖에 못 써. 오케이? 숫자에서 공이 세 개인 걸 thousand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써줘야 돼. 2000, 3000 써야 돼요. 그쵸? 앞에 써야 돼. 앞에 써야 될 게 지금 단어가 뭐야? 1이잖아. 그래서 어를 쓴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딱 1000개가 되면 이건 두 개 이상이 돼버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유에다가 뭐가 들어갔어요? S가 들어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가만히 네가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은 너 옆을 지나갈 거고. 그쵸? 오케이? 좋은 변화의 바람들이 불어서. 그쵸? 오케이? 너도 되게 잘 변화하기를 바래. 오케이? 이 바람, 내가 이런 식으로 바라는 거에는 천 가지의 이유를 댈 수도 있어. 리즌이 Y잖아요. 이건 그냥 등가를 같이 한 번 더 강조했다라고 생각할게, 얘들아. 너무 어렵게는 안 갈게, 여기 Y 부분은. 오케이? 나는 천 가지의 이유도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알아, 너를, 이라는 건 난 너라는 사람을 알아, 이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Have a PP. Have a PP 뭐예요? 일단 get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쵸? get이라는 말을 가지고 갈게요. 첫 번째, 여기로 가야겠구나, 얘들아. 이걸 또 봐야겠구나. 자, get의 과거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got. 두 번째, have got 혹은 gotten 하면 돼요. 세 번째, had got 혹은 gotten. 네 번째, used to get.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투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 자, 그러면 뜻은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건 그냥 과거에 얻었다. 가지게 되었다. 그쵸? 이거는 지금까지 가지게 되었다. 즉, 지금 막 생겼다. 이런 느낌. 그쵸? You've got a friend. 너 지금 막 친구가 생겼어. 이러는 거. I got a boyfriend. 그쵸?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기억나지? 그 다음에 헤드피피는 영어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과거에 두 가지가 있다면 얘는 2시간 전이고 얘는 4시간 전이야. 이러면 얘들아 과거 두 개를 얘는 그냥 과거 얘는 더 과거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영어에서는. 그럴 때 쓰는 게 헤드피피. 오케이? 그리고 유즈드트는 뭐라고요? 과거에만 그랬어. 지금은 절대 아니야. 그러면 아까 걔를 다시 볼게요. I have got it. 그럼 이 have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지금까지. 혹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왜냐면 지금까지 얻었다는 좀 말이 이상하거든. 그쵸? 나는 지금 얻었다, 생겼다, 가졌다. 그치? 나는 지금 얻었다, 생겼다, 가졌다. 지금 가졌어. 뭐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자, 이것도 혹시 기억나 얘들아? 투부정사 1번도 만드는 것. ing 1번도 만드는 것. 그러면 항상 할 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이거 할 때, 그쵸? 투 할 거야, ing 할 거야 자꾸 물어보는데 차이가 뭐라 그랬죠? 투는 앞으로 해야 할 것. 그쵸? ing는 하고 있는 것, 했던 것의 느낌이 강하다. 그쵸? 그러면 너는 지금 이제 가져야 해. 앞으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들아 그냥 너희들 편하게 가르쳐주면 얘들아 get to 동사는 동사하게 되다 외워 하고 넘어가거든. get to 동사는 동사하게 된다 라는 뜻이야 외워 넘어가거든. 우리는 충분히 얘들아 이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가지게 됐어. 그쵸? 앞으로 뭐 하는 거? 만드는 것을. 그치? 그럼 너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만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너 앞으로 만들어 가야만 해. 그것을. 그쵸? 너의 자신의 접촉으로. 말 이상하지? 그치?
자, own이라는 건 얘들아 너의 소유의거든. 여기 숨어있는 말 기억하세요? 핸즈가 숨어있어요. 네 손으로 이러는 거야. 이 말 이해 돼요? 네 손으로 이러는 거야. 왜 온이에요? 할 거를 손에 쥐어주는 거야, 얘들아. 이 말 이해 돼요? I made this print. 선생님 이 프린트 만들었어. On my own. 내 손으로 만들었어. 이러는 거야. 뭔가를 만들려면 손에 뭐 해야 돼요? 닿아야 되지. 그치? 그런 느낌으로 on your own, on my own. 그럼 내가 다 했어. 이러는 거야. 오케이? 내 손에 닿아서 이게 만들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on one's own 이러면 얘들아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러거든. 오케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여기서 on이라는 표현이 hands야. 뒤에 또 나와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갈게. 너는 지금 이제 그쵸? 지금 만드는 것을 해야만 해. 그것을 네가 스스로 네 손으로.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것을 만든다라는 건 조금 어색하지 않아? 그래서 저번에 배운 메이크가 만들다 말고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그렇죠. 해내다, 이루다 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지. 그쵸? 자, 너 이제 너 네 인생을 네 손으로 다 이루어내야 돼, 해내야 돼 이러는 거야. 이 표현이. 오케이? 너는 지금이 이제잖아. 그치? 너 이제 이제부터, 그치? 이제부터 앞으로 네 손으로 다 일일이 네가 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돼, 해내야만 해 이러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 부분이 그러면 얘들아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는 이제 자라야만 해가 되거든. 넌 이제 어른이 돼야지 언제까지 애 노릇 할 거야. 그치? 네 스스로 이제 앞으로 해야만 해라는 건 이제 너 어른이 되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벗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벗이 나와요. 지금 위에서 너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다 이루어내야만 해라는 건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줄 거야. 이제 네 인생이야. 이런 표현을 한 거거든. 그렇지만 우리는 가질 필요는 없어. 뭐 하는 거? 자라는 것을. 즉 너무 일찍 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지. 갑자기 어른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러는 거죠.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get to 동사 나왔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왔지? have to 동사 나왔어요. 똑같이 가세요. 앞으로 할 것을 얻게 되다. 동사하게 되다. 그쵸? 앞으로 할 것을 가지다. 그쵸? 가지고 있다. 이건 얘보다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그래서 must 해야만 해. 이런 느낌이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해야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네가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갑자기 grow up 할 필요도 없어.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머무를 수 있으니까 영원히 어떤 상태로? 젊은 상태, 어린 상태로. 그러니까 정신만은, 그쵸? 정신만은 영원한 상태로 forever, 영원히 갈 수 있지 않겠어? 이러는 거지. 그쵸? 앞으로 네 인생을 네가 살아야만 해 잘 만들어서, 그쵸? 근데 그게 꼭 늙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쵸? 정신은 그냥 영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어. 이런 거죠. 오케이? 자, 리빙 또 갑니다. 사는? 생각 안 나면 이거 보세요. 사는? 겉. 살고? 있는. 살면? 서. 뭐가 제일 잘 어울려? 사는 거. 사는 것은 하면 여기 동사가 있어야 되거든? 보통 얘들아 너희들이 사는 것 하면서 1번으로 가면 사는 것은 뭐 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없죠? 그렇죠. 살면 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다 돼. 소파에 살면서 소파에 살면서 소파에 살면서죠. 해석은 다 애야. 그쵸? 근데 선생님이 소파를 그리고 싶은데 소파가 그림이 잘 못 그려서 아무튼 소파가 뭐 이 정도 있다고 하면 소파 에 사는 거는 뭐야 얘들아? 소파라는 지점이죠. 거실에 막 이렇게 있는데 거실에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어. 그 중에서 딱 소파.
요런 느낌이야, 아이스. 나쁘지 않죠? 그쵸? 이는 뭐예요? 소파 안에서 산대. 이거 무슨 말일까? 소파에서. 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거야. 소파에 파묻혀서 살면서. 그치? 몸이 소파 속으로 쑥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 침대라고 표현할 때도 온더베드라는 표현도 되고 인더베드라는 표현도 해요. 어, 침대에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거의 온더베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얘가 너무 피곤해갖고 완전히 침대에 이렇게 들어갈 만큼, 그쵸? 들어갈 만큼 몇 시간을 누워있으면 인더베드라는 표현도 해. 그래서 in my sofa 이러면 소파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쵸? 그 파묻혀 있으면서 이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on my sofa 하면 당연히 소파에 엉덩이가 닿아있고 등이 닿아있는 거니까 앉아있을 때 표현해서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되죠. 그치? 소파에 앉아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 그치? 소파에 접촉해서 소파에 엉덩이가 닿아서 살아가면 서. 그치? 또? 드링킹 몇 번? 그렇죠. 마시면 서. 술이나 콜라 같은 음료수를 마시면 서. 그쵸? 어디 아래에서 언더잖아, 얘들아. 니스가 어떤 방향이거든, 얘들아. 아래쪽 방향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요거 먼저 갈게요. Rise는 떠오르는 것. Rising은 떠오르고 있는. 떠오르면서. 그럼 이거는 몇 번이에요? 지금은 계속 3번 나왔었지. 근데 이건 지금 sun이랑 해석을 하려니까 뭐가 잘 어울려? 2번이 잘 어울려.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소파에 앉아서, 그치? 오케이? 럼이나 콜라를 마시면 서, 이거잖아. 오케이? 여기서 왜 더일까요? 더를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자연물에 덜을 붙인다. The sun, the moon, the earth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the sun은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그 태양이야. 왜냐면 태양계는 지구의 지구 태양계 태양 말고 다른 태양도 엄청 많아. 그쵸? 여기서 the sun이라는 건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이에요.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되게 편하게 있는 거지, 얘들아? 되게 편하고 행복하게 있는 거지?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그쵸?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뭐하고 있으면 돼? 그냥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돼. 이러는 거. 젊게 살자. 이러는 거지. 행복하게 살자. 그쵸? 자, 그 이유를 나는 천 가지도 될 수 있어. 그치?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근데 또 나왔어, 얘들아. ing. 오늘 진짜 ing의 향연이에요. going. 가는 것. 이봐. 가고 있는. 3번. 가면서. 이번엔 뭐예요? 가면서. 너는 가면서잖아. 이상해. 그렇죠. 너는 가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가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이상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3번이 나온 이유가 있어. 1번 이상하고 2번 이상하니까 3번. 그렇지. 너는 가고 있잖아. 이거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나와요. 우리 아까 과거형 네 가지 했죠. 미래형도 뭐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어, 선생님, 저는 알고 있는 미래형이 뭐밖에 없어요? 밀밖에 없었는데, 이런. 그쵸? 오케이? 자, 고우로 봐볼게요. 일단 갈 거다. Will go. 두 번째는요? Be going to go. 그쵸? 여기서 고우랑 여기서 고우는 다른 거야. 이거 자체가 미리니까. 3번이 바로 뭐예요? Will going. 4번이 be about to go. 아까 과거형 네 가지에도 차이점이 있었듯이 미래형 네 가지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오케이? 1번 will 같은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미래형이고요. 여기다 플러스 의지야. 그렇게 해야지 이러는 거 있지.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의지가 will에 숨어 있고요. be going to는 얘들아 의지가 없어. 똑같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be going to는 의지가 없어. 이건 그냥 예정이야. 선생님, 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거 할 때는 be going to를 쓰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P 플러스 ING는 우리 보통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우죠. 왜냐면 이게 이번으로 해서 하고 있는 상태 다 이거거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거잖아. I'm going, 나 지금 가고 있어. 원래 이거잖아, 얘들아. I'm going 이렇게 하면. 근데 I'm going in 2 minutes. 내가 2분 안에 갈 거야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쵸? 말할 때 얘들아 I'm going in 2 minutes. 그쵸? 2분 안에, 2분 후에 그럼 자연스럽게 얘들아 가고 있는 중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자연스럽게 갈 거야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B 플러스 ING 너희들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외운 게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미래형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어바웃 선생님이 저번에 어떤 그림 그려줬었지? 여기 주변에, 그쵸? 동사하는 거 주변에서 알짱거리고 있어. 이해되지? The movie is about to start. 이 영화가 시작하는 거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어. 시작은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는데 곧 시작할 것 같아, 이러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미래가 be about to예요. 오케이? 이 영화가 시작하는 거 주변에 알짱거리고 있어. 즉, 아, 조금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 이러는 거. 이해됐어? 그럼 아까 여기서 다시 한 번. 하지만 너는 가고 있잖아. 맞아요? 아니지, 그쵸? 하지만 너는 갈 거잖아. 그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가 천 개의 이유를 댈 수도 있어. 우리가 stay forever young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천 개의 이유를 댈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갈 거잖아.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는 이게 갈 거잖아 라는 표현이 얘들아 하지만 너는 나이를 먹겠지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 그치? 하지만 너는 내가 아무리 이거 좋다고 stay young이 좋다고 말해도 계속 나이를 먹겠지 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 이 노래에서는 이 부분이. 오케이? 그리고 너는 알아. 동사라는 것을 알아. 이런 거 것을 자리에는 거의 생략이 가능하다.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얘가 모든 것이라고 했죠. 것을 담고 있을 때 what은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오케이? 이럴 때 대시 2번이 돼서 어떤 모든 거냐면 해서 동사 찾을게요. 네가 가져야만 하는 모든 것.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을. 그치? 네가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을 가져야만 하는 모든 것. 말이 너무 어렵지? 그래서 요 have트를 아까 어떻게 그냥 해버리라고? must. 네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쵸? 오케이? 네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여기 됐어? 보이지? 모든 것은 이다. 주어 동사는 이렇게 가요. 그쵸? 네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그거다. 오케이? 선생님 왜 모든 것인데 is예요? 이렇게 것으로 떨어지는 건 일단 문법적으로 다 이치급해요. 얘들아. 오케이? 것으로 떨어지는 건 해석이. 자, 모든 것은 이다. 머무른 다 안 되지. 그치? 머무르는 것. 자연스럽게 지금 to가 필요한 자리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 보면 to가 없어요. 여기에 되게 심각한 문법이 숨어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아이고. 주어에 올이 있으면 오케이? 머무르는 것 할 때 요 to가 생략이 돼. 요건 너희들 지금 고등학생이라서 가르쳐주는 문법이에요. 오케이? 지금 중학생이면 그냥 여기 그냥 to가 생략된 거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올이라고 시작해서 주어가 올이라고 시작했는데 여기서 to를 살리면 또 그 문법적으로 틀리거든? 그래서 해석은 하고 여기엔 to가 절대 생략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주어가 올이 있으면 그쵸? 보어 자리야 여기가 뭐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요 것 자리에는 to가 생략이 된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거야. 몇 분을? 딱 1분을 이죠 이거 아까. A thousand 하는 것처럼. 그쵸? 딱 1분 있는 거야. 그 1분은 여기서 이상하잖아. 딱 1분만 있어. 그쵸? 오케이? 그리고 또 나왔어 얘들아. 진짜 맨날 나오지. have는 가지고 있다. get은 가지게 되다. take는 가지고 가다. 너의 시간을 가져가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는 사람 있어? 너의 시간을 가져가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거나 얘들아 너희들이 뭐 이렇게 영어로 정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
Take your time. 천천히 해 라는 뜻이에요. 왜 천천히 해일까? 자, 너 이거 풀어봐. 선생님 앞에서 풀어봐. 그치? 빨리 풀어. 5초 안에 풀어. 부담스러워서 못 풀자. Take your time. 가져가서. 이해돼? 가져가서 시간을 가지고 풀으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죠? 그쵸? Take your time. 가져가. Take. 그쵸? Your time. 너의 시간을 take. 가져가서. 천천히 해. 라는 표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take가 잘 어울리고요. 명령문이죠. 오케이? 1분만 그냥 있어. 자, 우리가 그렇게 1분 있어도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쵸? 이들지 아까 the sun, the moon 하는 거랑 똑같아, 얘들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계는 입니다. 자, 또 갈게요. ing 몇 번이에요? 틱이 이거야. 틱톡, 틱톡, 틱톡 이거거든, 얘들아. 째깍, 째깍 이거야. 어,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치. 네가 뭐 빨리 하고 빨리 늦는다고 해서 얘들아 시간이 뭐 어떻게 바뀌는 건 없어. 시간은 그냥 흘러.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봐. 또 나왔어.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입니다. 또 투 숨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쵸? 기다리는 것. 세컨드 가세요. 아는 단어 뭐예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유명한 단어죠. 그쵸? 가장.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미닛이랑 연결해서 초라는 뜻이 있어요. 1초, 2초 할 때 초. 그리고 정말 잠깐의 시간. 초니까 얘들아. 정말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3번도 가세요, 여러분. 재청하다. 이 말 좀 어려워, 얘들아. 재청하다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그 법원에서, 얘들아. 법정에서 저 사람이 막 변호사가 얘들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재청합니다. 막 다시 한번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 다시 청합니다. 라는 표현이거든.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I will second that. 그냥 이 태도 돼. 이게 얘들아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second는 내가 두 번 말해도 괜찮아요. 이러는 거거든. 내가 그거 second 두 번 말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두 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오케이? 자, 어쨌든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야, 미닛도 너무 많아? 그러면 a second. 그쵸? 1초만 좀 있어봐. 자, 손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다 두 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S 했어요. 그쵸? 너의 손들을 딱 나오지, 얘들아. 나한테 붙이는 게 아니야, 얘들아. 만약에 on me 했으면 나의 어떤 나의 모든 부분에 아무데나 붙이고 이런 느낌이 되는데 mine이죠. mine은 나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나의 것은 뭐가 될까? 그렇죠. 나의 손에 접촉시키고 이러는 거죠. 이 말이 다 뭐예요? 내 손을 잡고 이러는 거죠. 내 손을 잡고 딱 1초만 있어봐. 좀 마음 편하게 있어봐.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더라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중이야. 걱정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또 한 번 여기 먼저 갑니다.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그거다. 그쵸? 다시 한 번 어떤 거?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그거다. 얘 100% 생략. 그쵸? 뭐 하는 거? 머무르는 것이다. 자, 나 안 할 거야. 뭐 안 할 거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보세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 이거 할 때 what 할 거야, that 할 거야 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1번 되지, 돼. 그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what 1번 되지. 이걸로는 절대로 우리가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뭘 해보라고요, 이럴 때? 그렇죠. 내가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 되잖아. 와, 1, 2번이 다 되면 거긴 누구 자리다? 왓 자리다. 그래서 지금 걔는 왓이에요. 그리고 절대 생략할 수도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절대로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배운 거 바로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였던 적이 없었어. 뭐였던 적이 없었어? 최고였던 적이 없었어. 그치? 뭐에? 이거에 잘 어울리지. 뭐에 최고인 적이 없었어? Right. 허락하는 것에 최고였던 적이 없었어. 뭘 허락하는 거? 뭘 허락하는 거? 가는 걸 허락하는 거. 해석은 했어요. 가는 걸 허락하는 거에 난 단 한 번도 최고였던 적이 없었어. 그치? 자, 문법 하나 갈게요. 메인 동사가 make, have, let. 사역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 그래서 지금 let go 한 거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의미를 갑니다. 나는 letting go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최고였던 적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let go가 뭘까? 일단 가는 걸 허락하다. 이거 무슨 말일까? let go. 가게 두다. 이게 어떤 느낌이죠? Let go of me. 이랬어. 나 좀 가게 둬. 뭐라는 거야? 나를 놔. 이러는 거죠. 놓는 거야. 이해되지? 그쵸? 나를 좀 놔줘.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집착하지 마. 나를 좀 놔줘. 이런 거 할 때 하는 표현이 Let go of me예요. 오케이? 왜 of 들어갔어? 나에 대한 소유를 보내줘. 이런 거. 나 잡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놔줘, 이러는 거거든. 그럼 얘는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얘들아, 놓는 것에, 그치? 얘들아, 놓는 거, 놔주는 거에 최고였던 적이 없었어. 그치? 나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포기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놔주거나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러면 내가 포기할 줄도 알고 사람이, 그쵸? 오케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했어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됐어? 여기 그리고 얘들아 best라는 표현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be good at 이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명사에 여기서 굿이 잘이 아니라 능숙한으로 가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최고였던 적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들아 능숙하지 못했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아, 뭔가를 포기하고 놓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는 거 지금까지 난 제대로 못했어. 이런 거. 오케이. 원어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것을? 쓰는 것을. The night. 얘들아, 내가 앞으로 보낼 그 밤을 이거예요. 여기서는. 편하게 혼자서 보내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쵸. 뭐라는 것을 생각해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요. 갑자기 약간 사랑 노래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나 혼자는 어떻게 안 돼 이러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정말 사랑 노래였으면 아까 레꼬라는 표현이 얘들아 상대방을 잊는 거를 못해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나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뭐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삶을 내 손으로. 그쵸? 이래요? 삶을 내 손으로. 나 외롭고 혼자 있기는 싫어. 내가 네가 옆에 있으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앞으로의 내 삶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아. 뭐 하는 것을? 너무 철들어버리고 너무 어른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원히 어린 상태로 머물렀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지금 애들 소파에 앉아서 살면서 그치? 이렇게 럼이나 콜라를 마시면서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떠오르고 있는 태양 그쵸? 아래에서 야,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는 천 개도 더 될 수 있어. 그쵸? 근데 내가 아무리 천 개의 이유를 대더라도 다시 한번 이거 미래형이죠. 그쵸? 너 갈 거잖아. 가고 있잖아 보다는 너 갈 거잖아. 너는 클 거잖아 이러는 거죠. 그쵸? 너 갈 거잖아. 그리고 너 그거 알지? 그쵸? 그래도 너 그거 알지?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냥 내 옆에 딱 1분만 있어주는 거. 그치? 그냥 천천히 해도 돼. 오케이? 시간은 계속 흐를 테니까. 오케이? 네가 해야만 하는 거 모든 거 1분도 너무 많아. 그냥 1초만 기다려줘. 있어줘. 뭐하고? 너의 손을 나의 손에 붙이고. 그쵸? 접촉시키고. 즉 내 손을 잡고. 그래도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야. 오케이? 계속 여기는 다 반복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중간에 몇 부분 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케이? 핵심은 지금 이렇게 사랑말을 하기보다는 얘들아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가면 늙어가겠지만 그쵸? 할 수 있는 한 스테이 영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겠죠. 알겠?